노노 스터디, 노노 미자편 제한장 폭정에 맞서 싸운 사람들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기. 웨즈 취즈 지즈 웨이즈 누비 간지알스 공즈 유에인요 살렌옌 미자거지 기자의 지노비 간간이사 공자와른 유사민원 해석. 웨즈 미자는 상나라를 떠났다. 지즈 기자는 노예가 되었다. 비간비간은 가나다. 죽임을 당했다. 공자는 말씀하셨다. 운상나라에는 3명의 렌저인자가 있었다. 스토리. 폭정에 맞서 싸운 사람들 이야기. 은나라에는 3명의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운나라의 역경과 폭정에 맞서 싸웠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깊은 교훈을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성인은 미자였습니다. 주왕의 폭정과 백성들의 원망에 안타까움을 느껴 미자는 벼슬을 버리고 운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는 인간성의 상징이 되어 운나라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헌신적인 행동은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성인은 기자였습니다. 운나라가 멸망한 후 노예가 된 기자는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친 척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괴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은 지혜로움과 깊이 있는 사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의 돌출 행동과 숨은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인은 비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철저하게 믿는 사람으로 비간은 주왕의 폭정을 고치기 위해 간언을 하다가 주왕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주왕이 폭정을 그치고 선정을 베풀도록 충간을 했습니다. 이에 주왕은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 있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열어보자 하고는 비간의 심장을 찔러 죽였습니다. 비간의 희생과 믿음은 사람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 명의 성인들은 각각의 특징과 이야기를 통해 은나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용기, 헌신, 지혜, 진실은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고 은나라를 초월한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명의 성인들로부터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과 가치를 우리 삶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